자,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시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까지 일반 투자자 청약 카카오페이가 받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 균등 배분을 실시하게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나도 카카오페이 한 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그 일정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페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네. 시작이 됐죠. 어제도 네. 많은 분들이 90만 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몇 시까지 이제 청약할 수 있죠? 네, 어제는 밤 10시까지였는데 오늘은 10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인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상장은 이제 다음 달 3일에 하게 됩니다. 그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1714.47대 1로 이제 굉장히 기관 투자자 청약은 흥행에 성공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어제 밤 10시까지 통합 경쟁률이 지금 좀 전에 나왔는데 예, 10.4대 1 수준이다. 지금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경쟁률은 삼성증권이 9.1대 1 그리고 뭐 대신증권이 3.5대 1로 좀 낮고 한투증권이 22.9대 1 굉장히 높죠. 신금투가 16.3대 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균등 배분이다 보니까 90만 원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증거금이 한 2조 원 정도 몰렸다고 하는데 네. 사실 증거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90만 원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왔냐, 많은 통장이 들어왔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이제 2시 또 이렇게 또 발표가 될 텐데 그때가 정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90만 원을 지금 준비해 두시고 경쟁률을 보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자, 그럼 어느 증권사로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어제 경쟁률만 치면은 삼성이나 대신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좀 맞을 것 같은데 또 네. 오후에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뭐 어제 경쟁률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 증권을 넣어야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리고 신금투 한투 이런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신 증권이나 신금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IPO를 진행했던 거 있는데 그런 그 IPO 증거금이 이제 반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신이나 뭐 싱크트 쪽으로서는 오늘 더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으면 그래도 지금 대신 넣을 것 같아요. 지금 한투나 네. 이런 데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예, 대신 아니면은 이제 대표 주관사인 삼성으로 넣는 것이 가장 많은 이제 카카오페이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오늘까지 경쟁률을 한번 봐야 되겠고 뭐 90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뭐 살짝 뭐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카카오페이가 일단은 좀 상장이 한번 또 걸림돌이 한번 있었고 카카오가 네. 전체적으로 지금 또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한번 부담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은 앞으로 추후에 카카오페이에 만약에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뭐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워낙 이제 카카오페이의 강점은 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네, 이제 그렇죠. 함께하고 있다 이런 점이거든요. 이제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4,600만 명 정도인데 네. 거의 뭐 그 전 국민이 쓰고 있다. 네. 좀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카카오페이 별로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카카오페이의 앱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렇죠. 돈을 보내거나 하는 것도 다 카카오페이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면은 아 굉장히 카카오페이의 확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가 밑에 카카오페이 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놀랍게도 MTS가 없어요. 이제 네, 그래서 맞아요. 상장 맞죠. 이후에 이제 MTS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디지털 손해보험사도 이제 출범하기로 이미 라이선스를 받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전 금융권으로 이제 그 카카오페이의 그런 확장성이 넓어진다 이런 것들은 좀 상승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 규제, 이제 약간 플랫폼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스탠스잖아요. 그리고 금소법 때문에 이미 상장도 한번 연기된 적이 있었고, 앞으로 언제, 어느 이유로 이제 그렇죠. 플랫폼 규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속수무책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이슈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네. 카카오 측에서 이미 이런 불확실성을 잘 이렇게 제거한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과 부정적인 그런 시장의 뷰가 모두 존재하는데 어느 쪽에서 내가 더 이렇게 점수를 줄 것인지 이런 거 판단을 하면서 청약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오늘 상장 이 공모 청약이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공모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에 늦지 않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한 주라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